곤충 세상의 바브르. 그럴 거 없어, 다훈아. 괜찮다고. 깍정벌레엔 해를 끼치지 않는 곤충이야. 아름이, 넌 곤충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는 거야? 이 정도 갖고 뭘. 장 앙리 파브르는 수많은 곤충을 자세히 관찰해서 거의 백과사전을 썼다고. 어? 내용이 갑자기 사라졌어. 이건 분명 슈퍼스톤 때문이야. 과거로 시간여행 시작! 1879년에 프랑스 남부 세리냥 듀 꽝따로 출발! 움직여야겠지, 강철카우? 하찮은 것들, 이번에 확실히 끝내주지. 바로 여기야. 아주 유명한 돌정원인데 이곳에서 파브르가 마음껏 곤충을 연구했어.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강산, 주변에서 강한 신호가 잡힌다. 가까운 곳이야. 너무 조용한데? 좀 으스스해. 다들 거기서 꼼짝 마라! 어떡해, 누가 있었나 봐. 자, 빨리! 드디어 찾았어. 슈퍼스톤을 갖고 있잖아. 거긴 누구지? 파브르 아저씨, 그거 저희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왜 그래야 하지? 내 소중한 연구를 가로채려고? 당연히 아니죠. 아저씨, 잠깐만요. 사라졌어. 멀리는 못 갔을 거다. 아직 근처에서 슈퍼스톤의 에너지가 느껴져. 저기 있다! 아이, 놓쳤어. 이제 무슨 수로 찾지? 이걸 쓰면 돼. 여기 이건 원격으로 조종하는 드론이야.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미니 슈퍼리온으로 변하는 거야. 간단하게 가상현실 안경만 쓰면 모든 준비는 끝. 이거 진짜 굉장하다. 그렇긴 하지. 근데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의식이 기계장치와 하나가 되면 우리 몸에 사고가 생기지 않게 누가 우리 옆에 있어줘야 해. 일단 해보자. 크로노워치 액티베이트! 슈퍼코어 결합! 슈퍼리온 소환! 우리가 가상현실로 들어갈 건데 너희가 우리를 엄호해줘. 그런 것쯤이야. 우리가 확실히 지켜줄게. 우와! 자, 가보자! 말벌이다! 서둘러! 잃어볼 수 있을 시간이 없다고! 돌아오려면 아직 멀었나? 나 심심한데! 긴장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또 니놈들을 찾아냈군. 당장 슈퍼스톤을 내놔라. 여긴 호리병머리 벌집 아니야. 애벌레가 파브르 아저씨를 먹으려 생각하겠어. 너무 끔찍하다.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막아줘. 아저씨를 곧 데려갈게. 이 인간들이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대답해! 언제든 끝까지 친구를 위해 싸울 거다! 이제 보니 아주 멍청한 반역자였군. 그렇단 말이야? 그럼 우리도 다 반역자겠네! 어떻게 빠져나가지? 우와, 연기가 나니까 벌들이 엄청 싫어하는데? 그거야! 바블 아저씨! 제 위에 타세요! 멋진 구출 작전이었어. 작별 인사는 나눠라! 던더클레! 아직 그렇게는 안 되지! 크로노워치 액티베이트! 화염의 검투사! 슈퍼리온 변신! 뭐냐 이건! 레터, 랜! 이 녀석 놀이기구 한번 태워줘! 토네이더 플레이어! 마그마 슬래시! 다음엔 가만 안 두겠다. 좋았어! 우리가 이겼다! 아저씨! 아저씨, 계세요? 바블 아저씨! 어디 계세요? 어디 바블 계세요? 아저씨! 바블 아저씨! 나 여기 있다, 얘들아. 바블 아저씨, 정말 아저씨 맞아요? 원조 파블은 맞단다. 구해줘서 고맙단 뜻으로 줄게. 와,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 이제 놀랍지도 않네.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다. 내가 잠시 생각이 짧아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망칠 뻔했지 뭐냐. 우리 세상엔 아저씨 연구가 꼭 필요해요. 행운을 빌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하지만 내 지식은 우리 지구의 경이로움에는 비할 바가 아니란다.